아니, 형님 뭐 하시게? 아, 내가 이거 항시 그 비상용으로 그 남겨놨던 거거든. 이게 드럼나무인데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그 드럼나무가 뭐 불을 떼고 이러면은 화력도 좋고 또한 그 연기도 잘 안 나. 아, 그렇죠. 연기 안 나죠. 사리나무하고. 동생이 얘기했던가? 뭐 그래가지고서 네. 내가 이걸 놔뒀지. 그래가지고 오늘 그 고기 먹는데 한번 써먹어보려고. 아, 이리 와봐. 이거 갖다 놔, 거기다. 아니야, 아니야, 멀리 가지 마. 여기, 여기다 놔, 여기다. 멀리 가지 마. 그래도 요즘 며칠 동안 좀. 날이 좋아가지고 눈이 녹은 거야. 아, 예, 많이 녹았네요. 거기까지 막 다 찼었지. 말도 못했지. 아이고, 겨울에 힘들었겠다. 아유, 무슨 정도 아이고. 오늘 좀 따뜻하니까 여 밖에서 고기 구워 먹어. 그렇지. 네. 오, 따뜻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네. 낮에는 좀 따뜻하니까. 낮에는, 응, 낮에는 네. 따뜻, 낮에는 좀 푹하지. 여기 이, 문 쌓인 거 봐. 야. 이럴 정도로 말이 안 돼. 어, 좋아, 좋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화력 좋네요. 이게 제대로 붙는 거야, 이제. 네, 연기도 그래, 안 나잖아. 네. 아까 처음에만 그러고. 근데 이게 숯불만 남잖아. 그러면 거기다 가면은, 이게 있잖아.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몽골 사람들이 그 네. 유목민들이 주로 하던 그러한 그 이 직화구이 방식이더라고. 물론 뭐 우리나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초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해먹고 양 같은 거 구워먹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역시 드럼나무가 연기가 거의 안 나네. 예, 안 나네. 응, 거의 안 나. 이제 불 붙으니까. 이야, 어, 아, 뜨거, 아, 뜨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오! 이게 오리지널이야. 이거 진짜. 근데 사람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잖아. 선견지명이라고. 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뭐 혹시나 오면은 왜 이런 드럼나무 죽은 걸 안 떼느냐 이러는데 나는 다 생각이 있었지. 아, 앞으로 또 혹시나 네. 뭐 이러한 것이 있을 줄 알으면 한번 그때 써먹겠다 해가지고 안 뺀 거야. 내 뱃는 이거 충분한데 뭐 이걸 가지고 어우 이거 이야 어 강규도 뭐해? 이거 뭐야? 예. 뭐해? 아 소주 차기만 아 야 참 야 소주를 눈으로 묻어놓네 묻어놓아 와 곱이 있다 곱이 있어 여기 곱 아 이게 돼지 막창 아 돼지 막창 아, 근데 이걸 광태가 먹고 싶다고 그래? 네. 이거 진짜. 근데 광태가 입맛을 아는 거야, 얘가. 뭔 맛을 알아. 이게 제일 맛있는 거지. 저기, 아, 진짜 뜨거워. 와, 금방 있네, 화려해. 이거 보니까.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근데 손이 안 가, 막 뜨거워서 그게. 손이 못 가. 어, 어, 뭐야? 어. 아, 돌티였네, 돌티. 돌이지? 네. 아니, 이게 튄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오늘은 최상의 만찬 아니야, 진짜? 어? 이 전체가 다 눈이잖아, 눈, 여기는. 아마 그 밑에 쪽 나는 상황을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밑에 쪽 눈도 녹았나? 네? 어 마을 쪽엔 다 녹고 마을 쪽에는 네 높은 사례만 좀 남아있죠 높은 사례만 야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을지 몰랐네 님. 그러니까 여봐 바로 네. 마당에 뭐 눈이 아니 올라올 때 눈 많이 있을 텐데 아 많았어요 높은 눈 아 그리고 나는 그 옹달산 밑에 네. 거기 막 그 얼음 얼었던 데는 어때 거기 많이 얼었어? 아이, 거기 한 100m 얼었어요 정말 아유 아니 근데 진짜 어우, 오늘 포식인데 근데 이거 몇 달 만에 이렇게 먹어도 뭐
뱃속에서 가만히 있겠어, 이거? 요동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좀 몇 달 동안 불만 놓치다가. 풀도 없었어. 솔직히 얘기가 그냥 막 소금 같은 거로 먹고 이런 뭐 새우젓 같은 거. 아, 그래요? 아. 그러시네, 오래 가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정도가 아니지 뭐, 그지? 아주 좋지, 진짜. 아깝다. 에헤이, 떨어졌다. 아깝다. 아이, 제뿔은 임금님도 먹는다고 했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이러한 그 단백질을 보니까 약간 흥분한 것 같아. 이게 있잖아. 네. 그 드름나무 자체에서는 연기가 안 나는데, 여기저 막창에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뭐야, 연기가 좀 나는 거야. 근데, 저절로 이 훈자가 되는 거야. 이거 완전 훈자 아니야. 이 정도면, 그지? 아, 그러네요. 아니, 오리지널 훈자가 네. 되는 거야, 그냥. 말 안 해도 지가. 이야, 진짜 오늘 아주 제대로 구워지네. 제대로 구워져. 얼음 구덩이에서. 이야, 참. 눈구덩이. 답 눈구덩이 말이야, 네. 눈구덩이. 뭐 이런 데 막다 지글지글하네. 아우, 야 선생님, 한잔하세요. 어, 그래, 그래. 아이고, 이거 진짜. 강태기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얼마만이야? 딱 됐어. 그만. 됐어, 됐어. 예. 나는 이거 간만에 술 먹으면은 혹시 내가 안 돼, 안 돼. 속에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이것도 또 여기다 얼음에다 놔둬볼게. 얼음에다. 얼음에다 놔두면은 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다 익었어. 막 지글지글해. 오케이. 어? 아, 하나 떨어졌네. 아깝다. 돌틈 사이에, 돌틈 사이에. 아니야. 떨어진 건 내가 먹고. 어? 여기 또 떨어졌다. 저기 또 있어. 잠깐만. 얘는 아까 떨어졌는가 봐. 얘는 여기다 놔뒀다가. 자, 됐어. 어, 이거 자, 맛있게 익었다. 이게 놀놀하네. 한 모금 해. 그래. 어때? 예, 맛있어요. 아. 살살 녹는다 녹아. 응? 곱창이 원래 질긴 거 아니야? 좀 질긴. 근데 아니야. 이건 전혀 안 그런데. 아, 고소하다. 그리고 스승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아, 그래? 아유. 예. 식당에서 하고는 뭐야, 이 맛 자체가 틀릴 거야. 이건 훈제까지 됐잖아. 예. 그리고 여기서 계속 막 숯불에 익으면서 먹으니까. 이게 진짜 고소하네. 예. 이 안에 야 입에서 막 연기 나오는 거 봐. 아니 입김 나오는 거 봐. 이거 얼마든지 먹겠는데. 와. 자, 이쁘지? 그냥 하나 먹어봐. 아 예. 아, 좀 먹어봐. 아. 오, 맛있어요. 아니, 맛있을 정도가 아니야. 스승님 한 잔 더 하세요. 어휴, 고맙지. 자, 야, 나 몇 달만 한 번 먹으니까, 어우, 조금씩만 줘. 응? 예. 눈이 아주 물어있어, 눈이. 자, 아까 그, 돼지 막창을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돼지 또 그, 내장 쪽. 다 내장이지만은, 이것은 그, 오소리 감투. 이건 오소리 감투라고 그, 돼지의 위, 위쪽, 소화시키는 위. 그 다음에, 얘는 그, 돼지 염통, 염통. 요것을 한번 다 손질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자고. 야, 진짜 큰일. 어이구. 와, 이 진짜. 익는 소리에 한번 벌써 한번 먹는 거야. 익는 소리에. 어.
맛있습니다. 내 진짜 헛웃음 뿐이 안 나오네. 너무나 이거 막 그 식감이 자극을 하는 거야. 그전에들 왜 그 전어를 선전할 때에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 그 굽는 냄새를 맡고서 이랬잖아.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진짜 며느리가 친구 하나 더 달고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 이거 보면은 아니 이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옛날에는 왜 그 사람을 전부 다 그 농사일이나 그런 데 이렇게 거들기 때문에 한 사람 더 있는 걸 되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집 나간 며느리가 한 친구를 더 데리고 올 정도의 냄새야, 냄새가. 아, 그렇죠. 냄새부터 맛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끓일 때는 구수하다 그러잖아. 이건 고소해. 아주 막 고소한 냄새가 나. 기름기가 좀 있고 이래가지고. 자, 이 피디가 한번 봐봐. 이야, 진짜 잘 익었네요. 오, 다 익었어, 이제. 먹어도 돼. 막 지글지글 하잖아, 이게 더. 아, 이 눈밭에서 먹는 이 맛이, 맛이 어디야, 이게. 방비, 술 다 먹었어? 야, 오늘 마음껏 먹어. 아직 그 뭐야. 오늘 같은 날 먹지 않고 언제 먹겠어? 맛있는 음식에 이 설원, 눈 쌓인 곳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우리 제자하고 한 잔 먹으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 진짜. 자, 건배. 제가 보니까 광택이하고 형님이 그래도 제일 잘 어울려요. 네? 아니, 광택하고 나하고 자체가 스승과 제자한테 당연히 잘 어울리지, 그지? 어우, 바람이 넘어가서 그냥. 아까보다 훨씬 맛있네. 아 그래요? 막창보다 더 맛있어. 이 나름대로 또 네, 막창은 그래도 왜 해놓으면은 끌리다. 근데 이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건. 아 맛있어. 부드럽지? 예. 야 이거 그림 나와, 그림 나와. 아마 지금 외부 온도는 영하 아침에 내가 12도였으니까 한 10도 안 갈 거 지금. 아, 그래도 여긴 햇빛이 들어오니까 좀 따뜻하네. 그렇지. 네. 아마 음지 쪽으로 눈 녹으려면 4월달, 5월달 가야 돼. 그렇죠. 그때 언젠가 4월 총가 형님하고 눈썰매 탔잖아. 그렇지. 몇 년 전에. 그렇죠. 맞아, 맞아. 이거 넘어요. 네. 야, 진짜 이런 맛. 이게 지금 너가 먹는 게 뭔지 알아? 먹어. 그냥 먹어. 뜨지 마. 뭐? 하나 이다케 먹어봐. 이야, 이게 염통인데 사람들은 좀 쫄깃쫄깃하지. 아니 난 고기보다 더 맛있는데 이거. 이것도 염통. 야 염통 건배 얘 울어. 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울어. 맞지? 아니 영 때문에. 연기 때문에 울어. 이런 또 시작이다 우리 광택이. 야 건배. 아이 연기도 쎄면서 먹는 거야. 이것도 건배. 염통 건배. 아 진짜 좋다 이거. 염통. 박대가. 너가 볼 때 이 맛이 어때?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이고. 내가 볼 때는 광대이가 오늘 제대로 필 받았어, 진짜. 아, 진짜. 자, 이제는 이제 이게, 돼지 머리 쪽 한번 먹어보자고. 이거 근데, 이 돼지 부속을 사오니까 뭐가 많네, 먹을 만한 것이. 오케이. 머리뚝 다 한번 먹어보고. 이게 돼지 그 설이라고 혓바닥인데? 아, 그래요? 오우. 그것도 저번에 그 저 형님 그 3대 제자
그 친구가 와서 구워주니까 맛있더라고. 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네. 야,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그 손질을 싹 해서 내주니까 뭐 할 것도 없네. 아주 그냥 딱 진공돼서 나오니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깨끗해. 사실상 그 우리가 돼지 혓바닥이니까 이렇게 맘대로 보는 거지. 그 우설이라고 왜 그 소 혓바닥 있잖아. 네. 엄청 비싸대. 그거 뭐 무조건 그 혓바닥만 해도 8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 왜 그 저 3대대다 그 친구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저번에 언제 뭐 꽃 피고 날 따뜻하면 돼지 꼬리 사온다던데. 아, 꼬리? 예. 이것은 그 돼지 뿔. 이게 참 맛있다고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아휴 참 그동안에 못 먹었던 것을 오늘 한 번에 다 먹어보래 아주.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이런 데에 그 두문불출하고 그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 있으면은 사실 먹고 싶지가 않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 예.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은 구미가 확 감기지. 근데 그때 막 먹고 싶은 거야. 아, 이렇게 그 그런 것을 먹방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일부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 뭐 이런 데서 뭐 승복 입고서 뭐 고기를 먹느니 어쩌니 그런다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입은 것도 승복 비슷하지만은 그것은 내가 수행복이라 해서 계량항복. 계량항복. 예. 예전부터 내가 그 입었던 거야. 벌써 오래됐어. 내가 그 속리산 천왕봉 그 그쪽에 있을 때도 나도 그거 그때부터 입고 있었는데 뭔 그저기야.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입고 무슨 뭐 고기를 먹느냐 뭐 술을 마시느냐 이러지만은 나는 스님이 아니야. 나는 진짜 내가 어디 몸이 아파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사업에 부도나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이러한 그 자연에 묻혀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지. 아, 그럼요. 무슨 뭐 쓸데없는 소리에 내가 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러진 않아. 그리고 여기 살면서 남한테 저촉받는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니까 뭐 내가 뭐 그런 말. 아, 그건 뭐 제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말이야. 나름대로 되도록이면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건전한 생각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절대로 무슨 뭐 여기서 뭐 흥청망청 고기나 먹고 술이나 먹고 그런 건 아니야. 단지 이렇게 그 우리 광택이나 내지는 그 EPD가 한 번씩 올라올 때에 이런 걸 사다 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지. 왜냐면은 이런 데 자연을 더불어 산다고 그래도 뭐 내가 무슨 뭐 풀잎만 이슬만 먹고 사나? 그렇진 않잖아. 똑같은 인간으로서 먹고 싸고 자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야.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아, 참 제대로 야 지금 봐. 근데 봐라 이 드럼나무 고사목이 말로 죽은 거지 연기가 안 나지. 응? 이런 거 조금씩 나는 것은 옆에서 나오는 거고 그냥 기름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 아, 기름 떨어져 나오는 거. 응. 이거 참 야, 그렇죠. 드럼나무 숯불이 화력이 엄청나게 좋네. 아, 화력 좋아. 대본 익어버려. 진짜 좋아. 벌써 한 뭐 3초 만에 익어버렸는데. 형님, 오늘 돼지 한 마리를 골고루 다 맛보시는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여기 봐봐. 야, 잘 익었네. 응, 진짜 막 이글이글 하잖아, 막. 응? 이야, 참. 골고루 익혀가지고 한번 딱 맛보자고. 아. 아, 오늘 뭐. 고기 굽는이라고 형님 고생이 많으시네. 아이고 고마워. 이런. 아 됐어. 야 광택아 그래도 그 스승님께서 구워주시니까 더 맛있지요. 예. 고기가. 근데 여기 오면은 내가 이런 네. 일을 다 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 낯설어가지고 처음 온 사람 잘 못해. 아 조금만 주시오. 그래 조금만. 아 형님 이거 다 익은 것 같아요. 어 그래 다 익었어. 예, 다 익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설 바로 전에 광택이하고 올라왔다가 내가 그때 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귀신의 씨였는지. 아이고 아이고 이런. 저 중화라서 거기만 뱅뱅 돌다 내려갔잖아요. 아이고야. 길을 못 찾았구나. 또. 네? 응, 길을.
그때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어디 좀 멀리 봐야 되잖아 여기 찾으려면. 그렇지. 노래. 그럼 못 찾겠더라니까요. 아 그럴 수 있어. 예, 그렇다 고생만 하고 내려갔네. 나도 어떨 때 그 한 번씩 내려갈 때 눈 쌓였을 때 있잖아. 어, 그럴 때는 안 돼. 아, 떨어졌네. 찾지를 못하겠어. 아 이거 난 먹을래. 지금 아, 이 아까운 게 아까워서 이거 하나라도 지금 여기는 뭐 다 금쪽 같은 건데. 응? 그리고 설 밑에 제가 사는데 영하 23도 나갔어요. 형님. 그래? 네. 어이구. 거기가 23도면은 여기는 그, 보통 뭐 한 6도, 7도 차이 나니까 30도지. 거기다가 그 강풍 불면은 체감 온도가 한 막 35도 이상 떨어진다니까. 어마어마했어, 아주. 내가 그 문 열고 밖에 나오질 못해. 왜냐면 바깥 공기를 마시잖아? 네. 그럼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야. 응? 자, 이제 다 익어서 한번 먹어봐봐. 응? 안 자랐어. 응. 아, 아, 너무 고마워. 아, 그거 맛있겠다고. 이게 우설이야. 네. 야, 죽이는데. 맛있네. 왜? 꼬들꼬들해. 꼬들꼬들하네, 꼬들꼬들. 야, 광대가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한번 더 구워 먹고 내려가자고. 어때? 아예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추워서 야구 나고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 스승님 형님 자른 고기만 임시로 수리해놔서 고기만 따뜻한데. 그때 그 3대대다 왔을 때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렇게 눈발이 없고 이래가지고 네. 맛있었지만은 어떤 그 현재 효과적으로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여름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고기 사오면 상하지 뭐. 감사합니다. 여름엔 딱 먹을 만큼만 딱 가져와야지. 그럼 아니야, 아니야. 여름은 상해. 아닌 말로 있잖아. 뭐 소주 하나씩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은 얼마든지 먹겠다. 아, 그지? 저 보니까 형님하고 광택이야 소주 벌써 반병, 대병 반병 먹었어요. 얘는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안 하고 먹네, 말도 안 하고. 그래? 야, 맛있네. 아니, 이 귀도 맛있는데, 귀. 아, 진짜 귀. 희한하네. 예. 아니, 꼬들꼬들해, 귀도. 그 귀야, 그게. 나. 아이, 아무튼 뭐, 엄동소를 하네. 구슬장 무너졌지. 뱀 나타나지. 그런데도 형님 사시는 건 대단합니다. 글쎄, 내가 아니, 내가 뭐 늘 얘기하지만 누가 형님 여쭤보시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입니다. 여기서 뭐 형님이 뭐 산을 좋아하고 자연하고 같이 사는 거 그럼 그걸 좋아하시니까 거기 미치지 않으면 여기 못 살아요. 그러면 진짜 등 떠밀어서 산다든지 네. 여기서 뭐 좀 여기서 여기를 지켜주고 뭐 한 달에 내가 뭐 100만 주겠다 해서 살아 해도 못 살아. 아, 여기는 못 여기는 진짜 엊그제 같이 한 3개월씩 못 내려가고 네.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여기서 혼자 살아보라면은 아유 어떨 때는 공황 장애가 온다니까. 여기 진짜? 뭐 TV가 있어 전기가 들어와 아무것도 없지. 네. 그럼 아유 아, 그리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없죠. 가끔 멧돼지만 한 마리씩 지나다니는데 이게 감옥 생활이라니까. 양이 엄청 많아 아직도. 어우 이거 이렇게 많아서 눈속에다 묻혀야 돼. 근데 햇볕 쪽에는 또 나중에 눈이 녹을 수가 있으니까. 아 형님 여기 멧돼지 발자국 봐요. 아 이거 멧돼지 봐. 이게 멧돼지야. 네. 여기까지. 야 그 바로 뭐 집 마당까지 내려오니 멧돼지가. 여기가 아마 그 5월달까지 눈이 녹지도 않아. 아, 여기다 묻는다고요? 묻어야 돼. 그러면은 대놓으면은 엄청 오래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전에는 이제 여기도 나무 하나를 꽂아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잣나무 바로 뒤에다가 해놨다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어.
이게 자연적으로 숙성이 되겠는데 뭐 이렇게는 자연적으로. 아 좋아.